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의 구비길에서 공자를 만나다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입니다. 지은이는 신정근, 펴낸 곳은 21세기 북스입니다. 저자인 신정근 교수님은 동양고전 열풍을 일으킨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책 50, 중용이 필요한 시간을 쓴 저자입니다. 인생의 반을 살아왔고 정신없이 사느라 나를 잃어버린 나이 마흔.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멈추어 나를 돌아볼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논어와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흔을 보통 부록이라 일컫는데요.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되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공자가 40세에 이르러 직접 체험한 것으로 논어 위정편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논어는 공자의 말을 어록의 형식으로 기록한 유학의 경전인데요. 공자는 천하를 경영하려는 꿈이 어긋나자 고향으로 돌아와 제자들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논어에는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 나타난 공자의 사상과 풍모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공자는 인력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거대한 시세의 흐름을 마주하고 좌절하여 그저 한숨만 쉬지 않았습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반문했다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책으로 논어를 꼽고 있고 수많은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며 현재까지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이 읽기에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이 책은 논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놓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논어의 원문 중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101개의 명문장을 엄선해서 원문의 의미를 바르게 풀이하는 동시에 우리 삶에 적용시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풀어놓았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하나의 주제를 입문, 승당, 입실, 여언 4단계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입문, 원문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읽힐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승당, 원문의 도금과 번역을 곁들여서 제시합니다. 입실, 원문에 나오는 한자어의 뜻과 맥락을 풀이해주고요. 여언은 원문을 현실의 삶에 적용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말대로 공자의 지혜로 인생의 구비길을 돌파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몇 편을 골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글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논어의 고갱이를 가졌는가? 인생이 어찌 한 층으로 되어 있겠는가? 논어도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논어도 평이하지만 사람에 따라 읽을 때마다 맛이 다르다. 이 때문에 이거 왜 이래? 하고 흠칫 놀랄 수도 있지만 금방 다른 맛으로 버무려진 맛의 향연을 즐기게 될 것이다. 카페모카에 잔을 기울이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듯 논어도 읽고 들여다보면 다른 맛이 나의 마음으로 들어와 자리를 차지한다. 그때 카페모카가 주는 맛과 느낌만큼이나 논어가 주는 맛과 느낌도 부드러우면서도 깊다. 공자는 논어에서 세상 사람들을 괜찮게 만들어서 사람 사이를 아름답게 물들이는 품격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공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를 개인의 인격에 초점을 맞춰 성인이라 말한다. 그만큼 그와 나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하지만 공자를 철학과 종교의 성인으로 높이 띄우기 이전에 고단한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간 지도자로 보자. 그는 오늘날보다 더 빡빡했으면 빡빡했지 결코 느슨하지 않았던 시대를 살며 절망 속에 희망을 길어내고 혼란 속에 질서를 찾아내 그것을 널리 퍼뜨리려고 안간힘을 썼던 인물이다. 이로 인해 주유철환이란 말이 생겨났다. 수레를 타고 세상을 뺑뺑 돌아다녔다는 뜻이다. 여행 때문이든 사업 때문이든 오늘날 우리도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누빈다. 빗대어 표현하면 주유기환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의 구비를 넘어가며 저 한 사람은 기본이거니와 딸린 사람과 걸음을 맞추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나와 다를 바 없는 공자를 통해서 인생과 사회의 난제를 푸는 비결을 이야기해보자. 요즘도 사람이 둘만 모여도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다투며 우당탕 싸우기 마련이다. 그런데 공자는 출신 성분이 다른 3천여 명의 제자 집단을 이끌면서 그들 사이를 탁월하게 조율해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물론 그가 만들어낸 것은 사람들이 먹고 입는 생필품이나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내는 자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혜이자 의미였다. 그것이 얼마나 깊으면 3천여 명의 목마름을 풀고도 남았으며 허기를 채우고도 남았을까. 이로 인해 공자의 말과 행동이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인류의 정신적 자산으로 이야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논어를 통해 공자라는 역사적 인물의 품격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커다란 조직을 살맛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지도자의 품위를 느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주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하나는 공자의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이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덕목을 알아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자가 어떤 덕목을 어떻게 발휘했기에 주위 사람들과 목표를 함께하며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 갔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논어에 나오는 말로 하면 이 둘은 숙이 안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을 잘 건사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네 인생도 숙이 안인으로 요약되지 않겠는가. 이처럼 숙이 안인은 오래된 질문이지만 낡은 질문이 아니다. 그것은 수시로 끄집어내서 나의 앞길을 비춰보도록 만드는 빛과 같은 것이다. 논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태조 조광윤을 도와 송나라를 일으켰던 조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일찍이 전쟁터에서 사느라 글을 읽을 짬이 없었다. 송나라를 세운 뒤에 그는 퇴근하면 문을 걸어 잠근 채 책 읽기에 공을 들여 학식을 쌓게 되었다. 하지만 조광윤이 죽고 태종이 즉위한 뒤에 조보가 승상이 되자 주위 사람들은 조보의 짧은 가방끈을 두고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겨우 논어 반쯤 읽은 사람이 뭘 하겠느냐는 투였다. 조보는 이런 소문을 듣고서 자신을 변명하지도 않고 허세를 보이지도 않았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지난날 논어 방권의 지식으로 태조를 도와 천하를 안정시켰으니 이제 그 방권의 지식으로 태종을 도와 태평한 세상을 만들겠다. 이 일로 인해서 반부 논어니 반부 논어 치천하라는 고사가 생겨났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많이 안다고 꼭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또 많이 배웠다고 꼭 투자를 잘하고 사업을 잘 경영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핵심이다.
나무에 비유하면 고갱이다. 중요한 것은 많이 외워서 때에 맞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고갱이를 꽉 잡고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것을 자유롭게 쓰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단순히 들어본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냥 아는 것으로도 부족하다. 제대로 알아서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도록 아는 것이 늘 준비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고독. 고상함의 길은 외롭지 않다. 덕불고. 입문. 사람을 좌절하게 해서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럿이 있겠지만 고독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도 없다. 고독에도 여럿이 있다. 첫째, 처벌을 받아서 누구도 나를 아는 척하지 않는 고독이 있다. 둘째, 함께 출발했지만 애써 노력해도 자꾸만 뒤로 처지면서 겪는 고독이 있다. 셋째,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타당한데도 누구의 동조를 받지 못해 버려지는 느낌이 드는 고독이 있다. 넷째,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탓에 세상으로부터 따뜻한 눈길을 받지 못하는 처절한 고독이 있다. 고독이 깊어지면서도 길이 나뉜다. 고독에 넘어져 서서히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고독에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는 경우도 있다. 공자는 고독을 심하게 앓은 모양이다. 그는 고상함에서 고독을 이겨내는 힘을 찾고 있다. 승당. 공선생이 들려주었다. 고상함의 길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함께하려는 이웃이 있기 마련이다. 자왈. 덕불고 필유린. 입실. 고는 외롭다, 홀로의 뜻이다. 필은 반드시 꼭의 뜻이다. 리는 이웃, 이웃하다의 뜻이다. 덕은 우리말에서 유덕하다, 덕목, 덕성, 덕육, 덕장처럼 널리 쓰이고 있다. 여러 가지 용례가 있는 만큼 그 의미도 다양하다. 개념의 의미를 쉽게 알기 어려울 경우 반대 개념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덕은 력, 리와 반대로 쓰인다. 력은 육체적이거나 물리적인 힘을 가리킨다. 리는 물질적이거나 금전적인 소득을 가리킨다. 덕은 물리적인 힘과 다르지만 사람을 움직이고 금전적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지만 사람이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특징을 갖고 있다. 덕은 고상한 사람에게 깃들어 있는 사람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고상함은 고고함으로 비춰져서 쉽게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저속하지 않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담고 싶은 바람을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 이런 행태도 결국 물질적 측면에서 고상함을 소비하려는 변형된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고상함의 덕을 너무 도덕적인 인격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이를 추진하는 스타일, 주위 사람과 구별되는 개성, 변화를 일구는 지도력, 사람과 어울리는 태도 등으로 넓게 이해해보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하면 누구나 호응하리라 예상하지만 실제로 냉담한 반응에 적잖게 놀라기도 한다. 이렇게 상처를 받다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서 뭔가를 하자고 총대를 메기보다는 뒤에서 따라가려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주위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있는 고독을 겪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기 때문이다. 공자도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올바르다고 확신했지만 시대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기는커녕 냉담한 거절을 당했다. 하지만 그는 낙담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간다면 어딘가에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어깨를 다독이며
따뜻한 말을 건네줄 사람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는 괜한 허상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삶의 실상이다. 공자는 역시 고독의 샘물을 적지 않게 마셔본 듯하다. 여언. 세상살이에서 홀로 떨어지는 고독을 싫어하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제 한 몸을 지키는 처세술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를 두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땅에 납작 엎드려서 꼼짝하지 않는다며 복지부동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복지부동을 구사성어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 출처는 군사용어다. 핵폭발이 일어날 징후가 있으면 지하대피소로 피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럴 여유가 없을 때는 핵폭발의 섬광을 눈으로 보지 말고 귀를 막고서 몸을 엎드린 자세를 하는데 이때 배를 땅에 붙이지 않고 떼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배를 지면에 붙이지 않아야 폭발의 충돌을 흡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자세가 바로 복지부동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복지부동을 말의 출처나 원의로부터 아주 동떨어지게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요즘 복지부동은 정권교체나 인사발령이 있을 때 공무원 등이 문책당할 일을 하지 않거나 사소한 일조차 꺼리며 일손을 아예 놓고 있는 행태를 가리킨다. 즉, 복지부동은 무사한 일, 보신주의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복지부동이란 말을 들으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서글프기도 하다. 원래 사람이 나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개인의 영웅심에만 호소할 수 없다. 우리가 주위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정권교체 등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의례 복지부동이란 말을 듣지 덕불고라는 믿음을 갖지 못할 것이다. 언행. 말은 굼뜨게, 실행은 재빠르게. 눌언민행. 입문.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우리는 신뢰감이 간다는 말로 상대에 대한 호의를 나타낸다. 같이 일을 해보다 보면 처음의 호의는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호의가 사실로 나타나서 상대를 실제로 신뢰하게 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호의가 실망으로 바뀌어 상대를 더는 믿지 못하고 자신의 평가를 거둬들이게 되는 경우다. 불신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말이나 실행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리라.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냥 입을 놀리면 된다. 예컨대 내일 안으로 끝낸다. 이번 시험에서 점수를 10점 이상 올리겠다. 경쟁사보다 가격을 낮게 납품할 수 있다처럼 말이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뒤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내뱉은 말은 금방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말한 대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불신이 싹트게 된다. 공자는 언과 행의 속도 문제에 주목해서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 승당. 공선생이 들려주었다. 군자. 자기 주도적 인물이라면 말할 때 굼뜨지만 실행할 때는 재빠르게 하려고 한다. 입실. 눌은 말을 더듬거린다는 뜻이다. 민은 재빠르다, 영리하다는 뜻이다. 속도로 보면 눌과 민은 정반대다. 눌은 듣는 사람을 답답하게 할 정도로 느려 터진 것이고 민은 상대방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재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나아가 민은 입의 혀같이 재빨리 다른 사람의 뜻대로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는 것이다. 이 문장은 문법도 단순해서 해석하기 쉽다. 다만 욕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욕자가 없다면 이 문장은 전혀 다른 문맥이 되어버린다. 욕을 통해서 군자는 완성된 인간이 아니라
언행의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다. 만약 욕자가 없다면 군자는 보통 사람과 격을 달리해 초월적인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글자 한자가 군자의 의미를 바꾸고 나아가 논어라는 책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문장이 좋더라도 긴 문장을 통째로 외우기란 쉽지 않다. 이 경우도 미사욕이랄까 군더더기랄까 부가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제쳐놓고 핵심을 골라내는 솜씨가 중요하다. 마치 생선의 가시를 발라내고 살점을 추려내는 기술처럼 말이다. 뭐가 될까? 누런 민행이 정답이다. 여언. 말과 실행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사람의 영원한 숙제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말과 실행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힘을 잃을 것이 많다. 우선 술 소비가 줄어들고 마약 복용이 드물어지고 계약서 작성도 한층 간편해지고 종교의 힘도 약해질 것이다.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면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는데 그 사람이 무슨 고통을 겪을까? 사정이 이렇게 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 즉 사회도 불신과 불만의 소리가 잦아들고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기에 말과 실행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벌어지지만 그 사이를 오므리기 위해서 사람은 시지프스 신화처럼 계속 돌을 굴릴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말을 줄이고 약속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생긴다. 말은 하기도 쉽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지만 실행은 어렵고 절대적인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결국 말이 원래 실행을 따라갈 수 없거나 말이 실행을 앞설 수 없으므로 둘 사이를 좁히려면 말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은 굼뜨게, 실행은 재빠르게. 자칫 말을 줄이라고 해서 이 구절을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식으로 과도하게 풀이할 필요는 없다. 누런이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것이지 말을 금지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늘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서 자기 선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누런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는다. 도의. 얻을 것이 생기면 옳은지부터 생각하라. 견득사의. 입문. 길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이 뭔가를 준다면 우리는 받을까 받지 않을까. 아마 상대가 건네려고 해도 우리는 손조차 내밀지 않은 채 뒷걸음치며 황당해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내용물이 뭔지 몰라서도 그렇지만 받는 것 자체가 직감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받을 만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거래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물론 가족과 친구는 거래가 아닌 정리가 우선시되는 사이이긴 하지만 그도 점차 거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오가는 것이 대등해야 한쪽이 억울하지 않고 공정해야 어느 쪽도 불만을 가지지 않게 된다. 아울러 대등과 공정이 보장되면 누구하고라도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는 대등하지도 않으며 공정하지도 않은 거래가 숱하게 있다.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아무 일을 하지 않고서 임금을 꼬박꼬박 지불받거나 잘 봐달라며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비리, 부패, 부정 등과 관련된 일이 숱하게 있다. 견득사의도 주고받는 거래에서 되새겨볼 만한 말이다. 흔히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이다. 받을만 하지 않는데 받았다가는 나중에 몇 배의 책임으로 되돌아온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간혹 그 과정에서
몇 년 전 혹은 수십 년 전에 받았던 뇌물이 문제되어 낙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견득사의가 아니라 견득불사의 했기 때문에 인생의 정점에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게 된 것이다. 승당, 자장이 들려주었다. 공동체의 일꾼은 위기가 닥치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얻을 일이 생기면 옳은지 어떤지에 생각을 집중하고 제사 지낼 때는 경건함에 집중하고 상내 중에는 슬픔에 집중한다. 그러면 충분하지. 입실, 자장은 공자의 제자다. 위는 위태롭다, 위험, 위기의 뜻이다. 치는 내놓다, 내던진다는 뜻이다. 치명은 목숨을 내놓다, 희생하다는 뜻으로 절대적 양보, 절대적 희생을 가리킨다. 사는 생각하다, 생각의 뜻으로 여기서는 집중하다, 초점을 두다의 뜻이다. 견득사의와 같은 구절로 견리사의, 견위수명이 있다. 자유, 마음길 따라도 부딪히는 것이 없네. 종심불유. 입문, 학생은 늘 언제 외우고 익히는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날까 하고 생각한다. 외국어를 배울 때 정작 외국어는 하지 않고 단어만 죽도록 외우는 시절이 있다. 얼마나 답답한가. 스포츠는 재미를 느끼면 빠지지만 모르면 참 이상한 세계다. 골프는 공이 매우 작으며 축구는 사람의 손을 묶고 농구는 사람의 손을 자유롭게 하듯 스포츠는 제각각 사람에게 제약을 가한다. 선수들은 그 제약 아래에서 오랫동안 연습하다 보면 마치 제약을 느끼지 못하는 듯 능수능란하게 플레이를 한다. 마이클 조던이 농구하는 것을 보면 코트를 활활 날아다니는 듯 보이고 펠레나 마라도나나 메시가 공을 모는 모습을 보면 수비수가 있으나 마나 축구장을 마구 휘젓는 듯이 보인다. 경기 규칙이 그들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들이 규칙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생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알아야 하는 상식이 있다. 우리는 조던이나 메시처럼 규칙과 상식의 틀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공자는 70세 즈음에 이르러 종심불유라는 자유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승당, 공선생이 돌이켜 생각하면서 일러주었다. 나는 15살에 배우려는 동기를 가졌고 30살에 제자리를 찾았으며 40살에 가지 못하는 길과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헷갈리지 않았고 50살에 하늘의 명령을 깨달았으며 60살에 어떤 소리에서도 합리적인 요소를 찾았고 70살에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더라도 기준을 넘어서지 않았다. 여언, 공자의 자유는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일정한 나이에 이르러 저절로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 세월이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아니면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노력한 끝에 비로소 얻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처음에는 외워서 하니까 뭔가 어색하지만 세월을 통해 어색함을 털어내고 자유의 날개를 단 것일 수도 있다. 이도저도 아니면 이 구절은 칠순 나이에 이르러 자신을 얽어매던 규범의 사슬로부터 놓여놨다는 안도의 한숨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죽은 공자에게 직접 물어볼 수 없으니 우리는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농구공이 조던의 손에 붙어있다거나 축구공이 메시의 발에 붙어있다는 말로 그들의 기량을 높이 산다. 마찬가지로 규범이 공자의 몸에 붙어있을 정도로 둘 사이가 완전하게 밀착한 것이다. 그 사이는 바늘조차도 비집고 들어갈 틈 없이 견고한 것이다. 어떤 삶의 현장에서는 신참이 고참의 행동을 보고 꿈꾼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어야지. 공자도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꿈꾸었고 나이 들어 그 꿈을 이룬 것이다. 우리도 금방 적었다 지우는 꿈이 아니라 인생을 통해 길게 가는 꿈 하나를 그리자.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미소를 지어보자. 학생들은 공자의 그 미소를 보았기에 자신들도 나름대로 꿈 하나씩을 간직했으리라.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